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대어 박사 자서민입니다.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요. 어항 안에다가 이것저것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꾸밀 수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넣을 수 있는 거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찾아보다 보니 이제 요즘에 3D 프린트와 3D 펜이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3D 펜을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요건데요. 요거를 가지고 모스트리라든지 아니면은 어항 장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요거를 넣어가지고 쓰는 거는 이런 필라멘트를 사용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어항 안에 넣어도 크게 지장이 없고 뭐 물고기들한테 해가 되는 게 아니어서 굉장히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는 게 요걸로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가 내가 이거를 잘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우선은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저도 이거를 한 번도 사용을 해보지 않았지만은 한번 만들어 보고 이게 만약에 잘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앞으로 이런 걸로 어항 안에 있는 레이아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재미있는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3D 펜을 하나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필라멘트도 종류에 맞게 한 400m 정도 종류 색깔별로 해가지고 18색깔 두 가지 하고 뭐 이런 거를 이것저것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한 3-4일 정도 제가 연습을 했는데요. 우선은 만드는 거는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연습한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모스트리 만들어 놓은 건데요. 어떤가요? 좀 그럴싸한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녹색으로 뭐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거는 인조 그냥 그 모형으로 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요. 요 돌에 지금 활착을 했기 때문에 활착이 아니라 붙여놨기 때문에 요렇게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서 요거대로 그냥 가라앉혀 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런 나무 가지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는 요 위에 모스를 활착하려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세세하게 만들지는 않았지만은 여기에 모스를 감아 가지고 여기 그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본드로도 잘 붙고 그래 가지고 활착도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럼 우선은 이걸로 해서 활착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모스트리를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만드는 방법은 제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연습을 요거를 하다 보니까 이 나무 모양을 하는데도 필라멘트가 꽤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갈색이 요것밖에 안 남아 가지고 이렇게 큰 거는 못 만들 것 같고요. 쉽게 작은 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만드는 방법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처음 시켜 가지고 이틀 만에 저도 만드는 거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그것만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우선은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서 온도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올라가는 게 보여요. 이 온도가 지금 여기 온도가 올라가죠. 이 온도가 다 올라가게 되면은 필라멘트를 꽂고 이제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요. 나무 모양은 뭐 자기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고 만들어도 되지만 뭐 쉽게 그냥 모스트리 하나 정도 만드는 거라고 하면 뭐 안 보고도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요거 하고 두 번을 누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을 한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앞에서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때까지
나오게 놔뒀다가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전에 주황색을 썼더니 주황색이 나오는데 이제 갈색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한번더 눌러서 멈춰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치우고 나무를 만들려고 하면은 간단하게 작은 거기 때문에 뭐 우선은 밑에 부분을 요렇게 그리고요. 그다음에 위에 부분 나무 뭐한요 정도만 해가지고 작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앞뒤로 해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우선 요런 기둥 모양을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그 지금 공간이 좀 비어 있잖아요. 요런 거를 이제 옆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촘촘히 빈 공간이 안 남아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메꾸면 된답니다. 옆에 쪽까지 돌리고 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요거를 이제 돌멩이에다가 활착을 해 놓기만 하면 돼요. 뭐 돌멩이는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먼저 활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두질을 하고 난 모양인데요. 인두질을 해서 여 무늬를 이제 좀 매끈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면은 조금 나무 모양의 이런 틀이 마련이 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나무 가지를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달면 되는데요. 나뭇가지 만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답니다. 우선 하나를 같이 만들어 보시고 하나 만들고 나머지 거는 그냥 다 만들어서 제가 붙이는 것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지를 거의 다 붙이고 4개 정도 붙여 가지고 요런 형태의 모스 트리를 만들어 놨는데요. 뭐 좀 괜찮아 보이시나요? 여기에 이제 모스를 활착을 해서 넣어 놓게 되면은 이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요거는 이제 가지를 조금 재료가 없어 가지고 조금만 붙여 놓은 거고요. 요거는 제대로 만들어 놓은 건데 좀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두 개를 놨을 때 그냥 레이아웃만 해놔도 모스만 해가지고 레이아웃만 해놔도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요거로 해가지고 레이아웃 하는 거는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할 거고요. 요거 말고 기존에 제가 연습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모스 활착까지 해가지고 꽂아 놓은 거가 하나가 있어요. 그거를 보여드리고 오늘은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저게 처음에 만들었던 거고 모스를 활착을 해가지고 놓은 건데 좀 나무 같아 보이나요? 저거는 인도가 오기 전이라서 조금 보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저게 처음에 만들었던 거랍니다.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는 만들어 놓은 거에서 레이아웃을 한번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3D 펜으로 모스트리 만들기 해봤는데요. 좀 유용하셨나요? 그럼 안녕. 열대어를 잘 키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